1992년 10월 20일생 키는 165 태어난 곳은 경기도 군포시라고 한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연기과를 졸업했다고 한다. 학창시절 그녀는 체육과 미술 등 예체능 계열을 좋아했지만 체육은 힘이 들고 미술은 가만히 멍을 때려야 해서 힘들 것 같아 진로 고민을 했다고 한다. 결국 영화와 공연을 많이 보러 다녔던 그녀는 자기가 연기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무대 욕심이 생겨 부모님에게 졸랐다고 한다. 처음에는 부모님이 고생을 시키려고 일산에서 서울까지 연기 학원을 보냈다고 한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학원에서 1등을 하고 결국 부모님도 마음이 열렸다고 한다. 첫 데뷔는 록산들을 위한 발라드라는 연극. 연극 무대를 이어가던 도중 드라마 오디션에 관심을 두게 되는데 소속사 없이는 드라마 작품을 하는 건 쉽지 않았다고 한다. 결국 2017년 소속사에 입사하게 되었다고 한다. 드라마 촬영이 무서웠다던 그녀는 영화에 더 관심을 두게 되었다고 한다. 2015년 영화 소셜 포비아를 첫 주연으로 각종 독립영화의 얼굴을 비추게 됐다고 한다. 지금까지 그녀의 영화 출연작은 이렇다고 한다. 그녀가 인지도를 넓히게 되는 결정적인 드라마를 만나게 되는데 그 드라마가 바로 슬기로운 의사생활이었다고 한다. 결국 시즌2까지 출연하면서 인지도를 쌓았고 참고로 슬기로운 의사생활 첫 미팅 때는 소속사가 없었다고 한다. 그녀는 슬기로운 의사생활 촬영 전에 배우 문태유와 러브라인 관계라는 것을 몰랐다고 한다. 그래서 대본을 받고 상당히 어색했다고 한다. 그랬다고 한다. 2분 덕질 끝!